얼굴도 보이고 또 옛날에 묵은 얼굴도 보이고 에, 멀리 대관령에서 오신 또 산신령이십니다. 송영웅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주원이 뭐냐? 생각 때문에 불안을 느껴요. 생각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정말 과장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편집강이라고 하시죠. 편집강. 나쁜 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웃음을 배우기 전에 우리 황 박사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황수관 박사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카메라 잡혀주세요. 우리 황 박사님 제가 인사 한번 할게요.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황 박사님한테는 항상 웃음으로 인사를 드려야 돼요. 웃음 울면 안 돼. 먼저 가셨다고 울면 안 돼. 항상 웃어야지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예, 정말. 그래서 제가 황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걱정, 불안, 근심, 그래서 심해가지고 제가 공황장애 환자까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연예인이잖아요. 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들만 걸린다는 그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연예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송영웅 선생 같은 경우도 대관령에 땅을 몇만 평을 사놨는데 비가 오면 개굴 그 산 다 떠내려갈까봐 나무 다 내려갈까봐 떠내려갈까봐 걱정. 태산같이 하다가 옛날에 올 때는 머리가 새까맸는데 지금 머리가 백발이라가지고 이 땅 얼마나 웃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5만 가지 근심 걱정을 하는데 사람의 근심 걱정을 연구했다. 미국의 제오스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근심 걱정을 연구해봤대요. 연구해봤더니 첫째는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 특히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 많이 하죠. 전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쟁 공포증이 있었어요. 예. 그 옛날에 간첩들도 나타나고 전쟁에 대한 공포증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전쟁 날까 봐 두근두근두근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집을 갔더니 골방에다가 쌀, 라면, 건빵, 부탄가스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싸놨어요. 그러니까 전쟁 날까 봐. 그분도 전쟁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근데 라면을 봤더니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 유통기한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전쟁 공포에 시달려요. 전쟁 공포에. 두 번째로는 과거 일을 걱정 안 돼요. 30%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항상 그러셨어요. 그 30년 전에 그 왼수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그 왼수. 네, 왼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버지.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서 왼수인 줄 알았어요. 웃어줘. 네, 왼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 입장을 알겠어요. 네, 그래서 30%는 과거 일을 걱정하는데, 절대로 과거하고 싸우지 말아요. 과거하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한 박사님 만나게 되고, 웃음 배우기 전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항상 고독을 씹을 때는 과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던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끄집어 내가지고 그때 너 왜 그랬냐. 그때 그 행동 정말 너 진짜 힘들었다. 너 진짜 넌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존재야.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면 막 그냥 화장실에서 막 한 시간씩 있어. 네, 한 시간씩. 그러니까 웃어줘 좀. 아 진짜 웃어줘. 여기 무슨 시간이야 이거. 안 웃겨도 좀 웃어줘야 되니까. 소리 좀 웃어줘. 하늘은 웃긴 웃겨줘야 되는 거 있는 거. 웃어줘.
웃으시잖아요. 그게 A씨 말이야.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등간 근데 웃음을 배우고 나서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또 앉아서 우하하하하하하하하 쑥쑥 빠져요. 쑥쑥 왜 이렇게 잘 빠지는지. 이게 왜냐면 왜 이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와 뇌는 운동을 못하는데 웃음이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은 연동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슉슉슉슉 그래가지고 슉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 슉슉 그러면 아침에 돈 보고 나서 현금사 하시죠. 현금사 하시죠. 예. 병원을 썼다 해보면 무거운 뱀이 또아리를 들고 또아리를 들고 그냥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황금동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 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디 김 선생님 황금동을 보고 오셨나요? 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건강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처음에 캐식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쾌변 잘 먹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그 오연한 선생님이 그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변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그 장갑을 끼고 손으로 다 퍼냈대요. 그러니까 이 쾌변에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변을 잘 보는 걸. 박사도 안 나오고. 감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퇴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웃어야 이게 무슨 시간이야 이거? 빨리 뜨세요. 시작! 네, 그래서 쾌변. 여러분. 잠을 아끼면 안 돼요. 잠을 아끼면 진짜 그리고 낮에 많이 웃어주고 또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그냥 나를 잡으러 오고 도망가니고 막 이러다가 선잠자가지고 그냥 꿈 꿀거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잠을 잤는지 말았는지 그냥 뒤숭숭해가지고 그냥 컨디션 개판이잖아. 여러분 잠을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나는 누가 뭐 잠 4시간 자고 2시간 자고 뭐 했다는 인간 정말 진짜 제가 기분이 왜냐면 여러분 잠을 못 자면 뇌세포가 후심한 개씩 죽어요.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잠 못 자는 사람을 1년 동안 연속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늙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다 빠지고 이빨 빠지고 그런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잠 못 자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잠을 잘 자려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거하고 싸우지 말라. 세 번째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소하고. 정말 우리 신혼 부부들 어때요? 뭐가 서 양말 뒤집었냐 안 집었냐 뭐 이리 했니 저리 했니 뭐 양말 뭐 그냥 뭐 건드 침대에서 건드렸냐 안 건드렸니 뭐 그냥 크래크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침대에서 툭 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나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막 예 네? 근데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자 서울 아니, 경상도 남자하고 여기 경상도 서울 여자예요 싸우는 거예요. 뭐가 싸우냐면 경상도 남자는 밀가리가 맞다. 서울 여자는 밀가루가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밀가리가 맞다 아이가? 밀가루가 맞지? 나는 밀가리를 해야 아이가? 밀가루라니까? 초등학교 어디나 똑바로 초등학교 공부 똑바로 하니까 밀가리라니까 밀가리. 뭘 튀겠다고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근데 교장생한테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교장 눈은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로는 국수를 만들고 밀가루로는 국신을 만든다고 아니 그러면 국수와 국신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수와 국수는 뭐가 다릅니까? 국수로는 국수는 봉투에 담고 국신은 봉다리에 담는다. 아니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고 봉다리는 풀로 붙인다고. 네, 그렇게 아무도 안 생각하죠 서로 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왜 신혼부부예요, 여러분? 왜 신혼부부예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부부. 구영 선생님 어떻게 신나시오, 혼나시오? 신나시.
신나시오. 여보세요. 신나시오. 혼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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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는 사람도 있고 신나는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신시는 서로 신나는 거. 코로는 이제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룻밤 자보니까 별 볼일 없거든. 그러니까 또 그냥 뭐 혼혼돼가지고 바로 딴 비행기 타고 갈라쓰는 부부가 요즘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네. 그래도 이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0.4%는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고 내가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4%만 근심 걱정하고 해결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96%는 걱정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래요. 97%는, 96%는, 96%는 쓸데없는 것 같아서 걱정합니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안이 걱정해서 오는 거죠. 네. 걱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항상 저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걱정은 만들어가면서 춤을 만들어가면서 어. 연습했는데 지금 마슈? 제가 지금 65시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서 낼 수 있는 문이 벌써 지난 거예요. 문이 벌써 지났어. 빠이빠야. 65세니까는 빠이빠요. 그래서 지금 아 그러면 내가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대학을 나와야 돼. 뭐 낮에 가는 대학, 밤에 가는 대학, 일 끝나고 가는 대학, 컴퓨터로 하는 대학 많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가기만 하면 되지. 그죠? 네. 그래가지고 낮에는 신나게 불을 팍 빠지도록 벽돌 싸고 밤에는 매일 3시간씩 컴퓨터로 공부를 해요. 아주 죽게 살게요. 그냥 살림은 저리 가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들이 엄마 나는 설거지 할게, 나는 빨리 할게, 나는 청소 할게, 나 아무것도 안 해, 난 반찬만 만들어. 그래도 집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냐면 벽돌을 싸다 보니까 얘도 다 기형이요. 얘도 기형이고 여기도 수술, 여기 보세요. 여기 잘라갖고 수술한 자리 다 이분을 했는데 보통 교수님만을 걱정하고 살 사람이면 아유 내쉬세요. 내가 이 공부 실실 공부야 이거 내쉬세요 하고 사는 건데 아니야. 나는 웃을 수 있어. 도전할 용기가 있어. 뭐 어려서 부모가 가난해서 못 가리 못 배운 게 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제 꿈은 아 내가 웃음치를 야지히 배워서 998번 강사는 이미 끝났어요, 그죠? 취업은 끝났어. 하지만 나만의 즐거운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상가로 들어다녀. 근데 아직 상가가 없어요. 이 사무실에서 노인 체조 가르치고 웃음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고 신나게 놀고 이런 애가 아직 청춘은 없어요. 요성에 가니까 뭐가 조그만 게 있대요. 근데 저도
아직은 안 가봤는데 우리 애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까 조금 있대요. 근데 저도 희망을 가지고 저같이 자꾸 배우다 보면 용기가 생겨. 저요 이웃의 아줌마들하고 얘기도 못했었어요. 왜? 혼자만 일을 해보고 살았어. 근데 여기 나오서부터 뻔뻔이가 됐잖아요. 그죠? 적금 써가지고 돈을 큰 모아가서 대관령에 아니 안 벌었어요. 대관령에 진짜 땅 사놔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우리가 소풍을 굴러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거기 땅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성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인상을 같이 와서 또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강의 마치고 잠시 후에 우리 김재근 선생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